이제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큰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주님께 경배를 드리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복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되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시며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37번으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가 94장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봄의 향기처럼 피어나는 주의 자비를 찬양합니다. 새 생명처럼 시작되는 주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봄과 함께 내리시는 크신 주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그 속에 우리가 존재하게 하시고 살아있음이 기쁨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지보다 작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사랑으로 지키시며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여 주의 자녀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월의 변화와 그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한 줌 진흙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영화롭고 존귀하게 하셨으니 이러한 축복을 교만과 쾌락의 기회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삶의 터전과 생의 기간들을 아름답게 가꾸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것인 양 순간적인 것에 몰두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영원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맡기신 달란트를 땅속에 묻었던 게으른 종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형제자매와 이웃사랑에 인색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며 남을 정죄하려고만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흠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매번 같은 죄에 빠져드는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기보다는 세상의 편리함 속에 주님의 말씀을 버렸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찢어지고 상한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의 수요일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과 눈물로 기도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골고다 언덕을 조롱과 멸시 속에 오르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그 찔림과 고통을 느껴봅니다. 말씀의 묵상과 기도로 이 기간을 성결하게 지내며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는 성숙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교우들의 간곡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보의 한 면에 기록되어 있는 병들어 아픈 자의 고통을 들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고와 가정의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진학과 취업과 결혼의 소망을 이루어 주옵소서. 군문에 나아간 우리의 젊은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픔과 상실의 시대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신촌 지역을 살리는 부흥의 요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불같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온 교우들이 한 마음을 품되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희망인 교육부서에 복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존귀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로 준비했던 교회학교의 수련회를 통하여 또 준비 중인 고등부와 대학 청년부의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긴밀히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적 체험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살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음을 위정자들이 알게 하시고 이 나라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계 각국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께 참 자유와 소망을, 건강과 은혜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안식년으로 건강 회복과 영적 충만함, 사역을 위한 충전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년 중인 조동천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고갈된 영적 회복과 정신적 신체적 건강의 회복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여 새롭게 준비한 말씀으로 온 교우들에게 생수의 강이 넘칠 수 있는 말씀의 준비와 완벽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언제나 목양의 우선순위를 잊지 않는 현명한 리더십과
온화한 성품의 목자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존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부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로 복 내리시사 선한 주의 일이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그 이름들이 존귀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용애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평안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이 거룩한 향기가 되어 흠향되어지기를 소원하오며 드리는 손길 위에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예배에 참석지 못한 교우들을 기억하사 이곳에 내리시는 크신 은혜로 복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70쪽 경에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주는 설 명절을 지난 첫 주이고 사순절을 시작하는 주입니다. 설 명절은 잘 지내셨습니까? 네. 설 명절을 지나는 기간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딸이 독감에 걸려서 자기 방에 격리된 채로 설 명절을 꼬박 지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도 일이 많았죠.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개성공단은 문을 닫고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힘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멀리 대만에선 지진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있었던 여러 재난들도 생각이 나고 안타까운 사람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유럽에서는 난민 문제 때문에 여전히 골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로 들어오는 그 관문을 철저하게 하라고 유럽의 각국이 이야기하는 뉴스들도 나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있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돈을 많이 풀었는데 기업들이 그 돈을 가지고 고용을 늘리고 투자를 늘린 것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이, 더 큰 어려움이 올까 봐 꼭 손에 쥐고 있다는 기사도 읽습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펼쳐질 때,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이길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닥쳐올 때 1차적인 반응은 회피하고 망각하는 것입니다. 설마 그게 나에게 오겠어? 나는 별일이 없을 거야. 나는 괜찮겠지? 그게 나에게 오지 않을 거야. 그런데 정작 회피하고 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면 그 다음 단계로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찾게 되죠. 독감을 이기기 위해서 병원에 가고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물을 많이 마시고 잘 쉬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효과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고통을 지나갈 때, 사순절이잖아요. 우리가 고통을 지나갈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세 번에 걸쳐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내가 잡힐 것이고 고통을 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세 번 하시죠. 그 중에 두 번째 이야기부터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삶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9장 50절 말씀은 9장 30절에서 10장 16절에 이르는 커다란 한 덩어리의 이야기에 맨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석처럼 한가운데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 9장 30절에서 10장 16절에 이르는 그 큰 말씀이 이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맨 앞에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은 함께 한번 볼까요? 9장 30절에서 32절은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그리고 9장 33절에서 37절은 누가 크냐는 논쟁이죠. 누가 먼저냐, 누가 큰 사람이냐라는 논쟁입니다. 어린아이가 등장하죠. 맨 마지막에 가보시면 10장 13절에서 16절에는 누가 먼저 복을 받느냐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거기도 어린아이가 등장하는데 어린아이는 또 이렇게 맨 뒤로 가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가지고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바깥에 순서를 정하는 문제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 안쪽에는 또 두 개의 이야기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편이냐 하는 38절에서 48절, 49절의 이야기가 있고 10장 1절에서 12절에는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개의 이야기가 한 곳을 바라보고 있고 그 말씀이 오늘 읽은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환 예고입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냥 가시면 될 걸, 어차피 맞을매 가서 그냥 맞으면 될 걸 가기 전에 세 번에 걸쳐 예고하십니다. 왜 꼭 그렇게까지 하시나 싶지요. 제자들이 이해도 못합니다.
소화도 못 시킵니다. 당황합니다. 이상한 대책만 자꾸 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미리 예고하십니다. 이 순환 예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예수님이 겪는 고난이 잘못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가진 한계와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심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도 마찬가지이죠. 내가 잘못해서 겪는 것,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손 놓고 있다가 내가 일이 터질 때까지 모르고 계셨다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예고하신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순환을 예고하셨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구약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고난은, 고통은,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이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재발견되고 해석되어진다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의미가 있습니다. 내 고난에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겪는 어려움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겪는 어려움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는 첫 번째, 세 번째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손에 넘겨진다라는 구절입니다. 9장 31절에 보면 두 번째 순환 예고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인자를 사람들 손에 넘겨주십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는 첫 번째와 세 번째와 다르게 수동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롯이 살아서 분명하게 내 삶을 계획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고통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들 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기를 마땅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리석은 악한 사람들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들의 의지대로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당하게 하십니다. 주도권을 넘기고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능력으로, 권세로 이겨내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어찌할 바 몰라 끌려가는 그 자리에 구원이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고통을 온몸으로 생명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걸을 때 네가 주인이 돼서 걸어가라 하지 않으십니다. 너도 나처럼 두 손을 늘어뜨린 채 그렇게 끌려가거라 초대하십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맨 바깥에 있는 이야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샌드위치로 치면 빵에 포함, 빵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맨 바깥에 순서를 정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3절에서부터 누가 크냐는 논쟁이 시작됩니다. 길에서 일어납니다. 고난의 길을 걷다 보면 순서를 정하는 자들이 있게 되죠. 마지막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먼저 복을 받을 것인가? 이 고난을 지나고 날 때, 이 고난을 지날 때 누가 먼저 복을 받을 것인가? 순서 정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의 때가 되면,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들은 서열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순서를 정하지요. 조직의 질서를 세우자고 말합니다. 이게 질서가 없으면 흔들린다, 이렇게 말하죠.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고 지나가야 한다면 조직을 정비하자, 효율성을 높이자, 위계를 바르게 세워서 공동체를 단단하게 하자. 아주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이 틀렸다고 말하죠.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순서가 잘못됐다. 완전히 뒤집어 엎어라. 너희들이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시도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14절에 가서는 그런 시도를 다시 보시고는 화를 내십니다. 화까지 내시죠. 잘하려고 한 건데 고통을 이겨보겠다고 나름대로 방법을 찾은 것인데 왜 예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순서를 정하고 서열을 세우고 질서를 세우는 그 노력들의 이면에는 조직을 위한다라는 말의 이면에는 나 자신을 향한 사랑과 나 자신만을 위하는 욕망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지날 때 내가 좀 더 중심으로 들어가서 이 조직의 보호를 받고 안정을 누리고 그리고 먼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악한 자기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질서, 전혀 다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맨 뒤로 가라고 하시죠. 가장자리에 서라고 하십니다. 보호받지 못하고 가장 먼저 고통당하는 자리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의 자리입니다.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파고들 수 없는 아이,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여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주도권을 쥐지도 못하고 우선 되려고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그 가장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 안에서 중심에 서려고 헛된 노력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더욱 중요한 사람이 돼서 이 어려움을 이겨보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에 누가 큰 자인지 살펴보고 나는 얼만큼 큰 자인지 헤아려보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가정 안에서 내가 편하자고 다른 사람들의 평안을 빼앗지 마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내가 유익하자고 다른 약한 사람들, 내가 안전하자고 다른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지 마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힘없고 밀려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오래되고 유력하고 존경받는 그런 분들을 찾아가지 마시고 작은 자, 아무도 살피지 않는 자, 돌보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서 죽게 하듯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이런 데서 성공해서 큰 자가 돼서 약한 자를 섬겨야지. 이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약한 자가 되고 그들과 함께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것, 그들과 함께 고통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쪽에는 또 두 개의 이야기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38절에서부터는 편 나누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는 아내를 버리는 남자들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 마가복음을 읽던 사람들 초대교회에는 이단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누가 이단인지를 구별해내는 것은 실존의 문제였고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남자들은 여자들을 쉽게 버리고 이혼했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9장의 이야기를 보죠. 요한이라는 사람,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이고 누가 큰 자 하냐 할 때 맨 앞에 서는 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처럼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지목을 받은 적도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고생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감히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귀신을 내쫓길래 내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고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요한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죠. 누가 진짜 제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제자고 저 사람은 진짜 제자가 아니니까 예수 이름을 팔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정통성, 그가 고난의 때에 가지려고 했던 또 다른 대책입니다. 편을 가르는 것이죠. 어디까지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지 명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편인지를 확인하는 것,
누가 우리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하니까 분명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선명성 논쟁은 어려움을 겪는 조직에서 늘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정치 권력도 지금 그러하죠. 선거 앞두고 누가 진짜냐 가지고 싸우죠. 네, 누가 진짜냐. 내가 진짜고 너는 아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진짜이기에 내가 유익을 봐야 하고 내가 안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선명성 논쟁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흐리고 불투명한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바깥에서 어려움이 닥치고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우리 안에서조차 나를 힘들게 하면 안 되지 않니? 그래서 흐리고 선명치 않은 것을 분명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가 선명성 논쟁입니다. 경계를 분명하게 하고 편을 분명하게 가르면 한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 논리, 힘의 논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으로도 들어옵니다. 지도자들의 과도한 책임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모든 모임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선명함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밀어내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보지 말라고 하시지요. 요한이 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내 편인지 네 편인지 모를 땐 남의 편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4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나의 적이라고 밝히지 않는다면 내 편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염려를 극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향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막연한 두려움을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과 여지를 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희뿌연 부분을 여지로, 가능성으로, 하나님의 일의 자리로 남겨두라는 말씀입니다. 대의 명분을 가지고 선명하게 줄을 긋는 것이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 아니라 물 한 잔이라도 서로 나누며 사귀어가고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라고 예수님은 연이어 가르치십니다. 여지를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믿는 자의 삶입니다. 연이어 소개되는 10장의 이혼 이야기도 마찬가지이죠. 가정에서 일어난 특수상황이기도 하지만 사람에 대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사실은 옳은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남자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여자들을 버렸습니다. 모두는 아니죠. 힘있고 유력한 자들이, 부유한 자들이 쉽게 자기의 아내를 버렸습니다. 음식을 태웠다는 이유로 여자를 버려도 되는지, 이런 게 논쟁거리였습니다. 당시에 큰 두 학파가 예수님 당시에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어느 기준까지 사람을 버려도 되느냐, 여자를 버려도 되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예수님 어느 편이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쪽 편에서는 이런 기준으로, 저쪽 편에서는 좀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말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기준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의도를 이야기하시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의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 내가 얼마나 더 우리 아내를, 남편을, 내가 얼마나 더 우리 자녀를, 내가 얼마나 더 저 이웃을 어디까지 참아주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한 하나님의 의도를 찾으라.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밀어내는 것,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을 허락하셨고 교회를 허락하셨고 이 나라와 민족을 나에게 허락하셨고 나에게 저 사람을 허락하셨다면, 그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희뿌연 부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지를 남기고 과정을 이루어가면서 그 사람과 나의 만남의 의도를, 공동체의 의도를 찾고 또 구해야 하겠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 이것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의도입니다. 고통의 시기를 지나면서 공동체를 위한다는 대의명분으로 연약한 자들을 찍어내고 실족시키는 자들을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4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맷돌은 큰 짐승이 끄는 맷돌이죠. 그거를 목에다 메고 바다에 빠지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실족한다라는 것은 발을 헛딛는다는 말인데요. 저희야 지금에서야 발을 헛디디면 병원에 가서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유대 땅은 길이 산길입니다. 오솔길이고 벼랑을 따라 난 길도 많았습니다. 사람이 없는 인적이 드문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디어 그 아래로 굴러 떨어지면 뼈가 부러지고 고통 중에 죽게 됩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실족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고통 중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겨우 믿음을 붙잡고 오솔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간신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공동체를 위한다는 말로 내가 잘 안다는 말로 그 사람을 걸려 넘어뜨리고 걸어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리는 죄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효율성과 선명성을 내세워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작은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하찮게 여기고 바깥으로 내몰고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른 채 반복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악한 자입니다. 그들을 공동체에서 제거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그 사람이 공동체의 손과 발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공동체의 눈처럼 무언가를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리더라 할지라도 공동체의 약한 자를 실족시킨다면 제하는 것이 공동체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비결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도 직장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그러하다고 세상의 법칙을 따라 연약한 자들을 상처주고 마음 아프게 하고 함부로 대하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부유하고 강한 자들의 나라가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나라임을 기억하십시오. 강한 자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논리에 물들어서 나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누군가랑 구별시켜서 내가 좀 더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거짓 유혹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감추고 싶고 상처 입고 부끄럽고 내세울 수 없는 내 작은 어린아이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아가고 나와 화목하게 화해를 시켜야 합니다.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가 어루만져 주시기를 복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숨겨둔 부끄러워하는 내 어린아이의 모습이 나의 다른 모습과 만나 화해를 이룰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아무리 감추려고 노력을 해도 드러날 것이고 그 어린아이는 나를 교묘하게 조정할 것입니다. 연이어 나오는 부자 이야기가 꼭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돈을 놓을 수 없었던 부자 이야기입니다. 그 부자의 마음 안에 있는 어린아이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돈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만나고 화목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우리는 무엇으로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견딜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4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먼저는 불입니다. 이 불은 뒤에 나오는 소금을 가리키기 위해서 먼저 제시한 가짜 답은 아니고 반만 답, 작은 답입니다.
그래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불은 앞에 이야기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지옥불입니다. 지옥불. 게헨나라고 기록되어 있는 곳의 불입니다. 게헨나는 예루살렘의 바깥에 어떤 골짜기에 있는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그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던 신을 위해 신전을 세워놓았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는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의 자식을 바치는 인신제사를 벌이던 곳인데 유대인들이 그곳을 정복하고 그곳을 저주한 다음에 그 땅에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예루살렘에서 소모되는 모든 쓰레기들이 매일매일 버려지고 불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이 끊이지를 않았죠. 꺼지지 않았습니다. 벌레가 들끓었습니다. 악취가 풍깁니다. 타지 못하는 것들이 썩어갑니다. 그 불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지옥이 저렇겠구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지옥에 누가 가게 됩니까? 조금 전에 살폈던 것처럼 끊어진 손과 발과 눈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맥으로 살펴보면 지금 이 불로 소금치듯함을 당하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켜서 벌받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 우리가 우리 잘못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면 그것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조차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고통이 예전과 다른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고통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그 경험이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 때문이라 할지라도 다음 고통을 이겨낼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모두가 그렇진 않죠. 그래서 반만 답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통 속에 고장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우리가 고난을 지나갈 수 있는 답은 소금입니다. 소금 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소금을 치십니까? 소금을 뿌리면 그 소금이 녹습니다. 소금이 녹으면서 그 재료, 원재료를 변화시킵니다. 누룩하고 비슷하죠? 근데 누룩이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누룩은 원재료를 부풀리고 적당한 시기에 빵을 만들지 않으면 급속히 부패를 시킵니다. 쓸 수 없게 만들죠. 부패를 가진다는 의미에서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소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긍정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맛있게 하고 오래가게 합니다. 소금은 값도 비싸고요. 누룩은 없어도 좋지만 소금 먹지 않으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소금은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공동체에 그렇게 소금이 닿으면 우리는 본연의 맛을 더욱더 풍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나다워지고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공동체다워집니다. 고통의 시간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변화됩니다. 소금에 절이면 썩지 않고 오래가죠. 소금이 뿌려진 사람들은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의 때를 지날 때 나와 내 사이에, 나와 너의 사이에, 나와 우리 사이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하셨습니다. 그 소금이 우리를 바꾸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맛을 잃은 소금은 소용이 없습니다. 예전에 유대인들은 고급 요리를 할 때 화덕 안에다가 소금을 발라서 뭔가를 구웠다고 합니다. 잘 상상은 안 되는데 아마 그 새우 소금구이 할 때 같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소금은 딱딱하게 굳죠. 그것을 다시 아깝다고 깨서 조미료로 쓰지 않습니다. 부숴서 버릴 뿐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 녹아져서 쓸모있는 소금이 아닌 맛을 잃은 소금은 여기서 말하는 소금이 아닙니다. 겉모양은 소금이지만 녹지 못한다면 쓸모없는 소금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화목을 위해 두어야 될 소금은 녹는 소금이라는 말씀입니다. 녹는 소금. 소금이 녹아야 되죠. 다시 앞에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할 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수동성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순환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오롯이 남기고 내가 주인이 돼서 이 고통을 지나려고 하는 건 녹지 않는 소금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이끌려가는 예수님이 진짜 참 소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선명하게 지키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을 밀어내지도 않았고 배척하지도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나를 품어주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악한 자들의 열기에 녹고 그들의 적대감에 녹고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키셨던 예수님, 참 소금 예수님이 우리에 와서 닿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닿을 때, 예수님이 나 때문에 녹아내릴 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것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변화되고 맛이 더 풍성해지고 고난의 때를 지나도 넉넉할 만큼 튼튼해질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 가운데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서로 더욱더 하나 되려면 헛된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녹아지는 예수님, 소금 대신 예수님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헛된 노력을 하지 않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는 신뢰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나의 약함과 화해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함께 뛰놀게 될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지체와 우리가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통이 끊이질 않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끝에는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그 고통 속에 흘리는 눈물을 통해 우리에게 와 닿고 녹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고통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들여다보고 제거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소금 대신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두고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러하니 고통을 지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몸과 마음과 영혼의 고통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나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시는 예수의 그 손길이 여러분들을 강건케 하고 온전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녹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봅니다. 저희는 믿음이 없고 연약하여서 헛된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이 주신 말씀처럼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가 연약한 자들을 품고 함께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또 저희가 나아가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토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였네.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중에도 저희를 놓지 않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의 때를 지날지라도 궁핍에 처하지 않도록 채우시고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저희의 가진 것의 일부를 떼어 주님께 바치오니 받아 주시고 주님 나라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더욱 연약해질수록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소년 비전 트립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저에게 비전 트립이란 나에게 있어서 비전 트립이란 저에게 비전 트립이란 저에게 비전 트립이란 불교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그만 아기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 아기들한테 너무 고맙다는 생각도. 좀 아이 독자들의 방 하이랑 범라 방 내 그놈 때 감지 그러지 내 어때 고래 아메리카나리 주마나.
감사. 비전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찾아가는 삶의 원동력? 부산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모임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뿌린 씨앗이 그곳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보고 발견한 것들을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에 잘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안식년 기간을 지나고 계십니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가 화요일 16일에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중에 함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본당 뒤에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기도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새롭게 하시는 소금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통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성도들과 그 발걸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